가처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가처분 신문 세 번째 격돌인데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법원에서 세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당원 개정과 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이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이 한꺼번에 오늘 열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러다가 호가 가처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가처분의 어떤 아이콘같이 지금 불리고 계세요. 지금까지 다섯 번이지만 아마도 예를 들어서 윤리위가 오늘 7시에 열려요. 네. 아직은 뭐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윤리위원장도 비슷한 어떤 경고도 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이 아니더라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늘 잠복해 있어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이미 어떤 징계를 받든지 간에 윤리 가처분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이후에 몇 가지 더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 어떤 과정들이 모두 다 가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섯 번이지만 아마도 뭐 여섯 번, 일곱 번, 뭐 여덟 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 앞서 네. 지금 저희가 다섯 번째 그 가처분이다, 다섯 네. 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가처분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은 이미 인용이 됐지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관련된 직무정지가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처분 소송은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이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이에요. 이게 좀 헷갈리시겠지만 네. 지금 해산된 그 비대위입니다. 그런데 뭐 주호영 비대위원 비대위도 사실 해산이 됐으니까 네. 이 자체가 어떤 그 다툼의 이 상황이 되지 않았고요. 이제 세 가지가 남아있는데 세 번째는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당헌을 개정했잖아요. 네. 그 당헌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시정이고요. 네 번째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또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됐잖아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가처분이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에 대한 가처분이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원이 결국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첫 신문에서 일단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였던 이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서 사실 의견은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맞서고 있어요. 사실 지난번 1차 때는 많은 법조계 분들이 이거 각하될 거다. 맞아요. 변호사님도 혹시?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통 법원에선 딱 항상 저희가 리딩 케이스처럼 봐오던 사례들이 있었으니까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다, 법원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할 줄 알았죠. 그렇게든 많이들 말씀하셨어요. 네, 많이들 얘기하셨죠.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결과 보고. 또 굉장히 꼼꼼하게 내용들이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헌법과 관련된 부분, 또 법률과 관련된 부분, 그런 그런 어떤 그 과정을 봤을 때 한 반 정도, 지금 예상하시는 분의 반 정도는 이미 첫 번째 그 결정문에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문의 그 원칙적인 어떤 그 위배 사항을 이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게 돼서 그 전에 뭐 이 정국이라든지 상임 정국위를 두 번씩이나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그런 그 이 뭐랄까요? 손해. 즉 이준석 비대위원장을 콕 집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결정적인 어떤 손해이다. 근데 그것을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했기 때문에 인용한다라는 그것이 똑같이 지금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새롭게 만들더라도 이건 소급 적용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쪽이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닌 쪽에서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번엔 정말 꼼꼼하게 과정을 겪었다. 지난번에는 전국이 상임정국이가 딱 한 번씩 열리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했어요. 당원 개정안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비대위원장 선임도 하고 그래서 비대위 선임까지 한 번에 다 몰아서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걸 다 분리했어요. 네. 그래서 당원 개정부터 차근차근 열었고 또 그다음에 다시 열어서 다시 상임정국을 열어서 죄송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네, 네. 임명하는 과정 이렇게 분리해서 했고 또 양쪽 이 상임정국이 두 번, 정국이 두 번의 소집 여건도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4분의 1의
상임정국위원회의 요구 또 3분의 1의 정국위원회의 요구 이렇게 당원 당규에 딱딱 맞춰서 모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하될 것이다 라는 의견 이렇게 해서 양분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다 그 각자 그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기도 좀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쫄깃쫄깃하다 또 이렇게 표현도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준석 대표 전 대표죠. 어제 신문을 하루 앞둔 날 이렇게 말을 남겼어요. 또 진실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것 어떤 걸 좀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지금 자신에게 돌아올 여러 가지의 지금 난관들이 한꺼번에 지금 오늘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뭐 중요한 날이죠. 가처분 신문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닥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제 이렇게 진실을 계속 말하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그 고난은 분명히 위험한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자신은 이것을 당당하게 맞서겠다. 사실 자신한테 모든 것들이 다 유리하게 결정이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결별하겠다라고 지금 작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역시 뭐 인용이 되든 뭐 윤리가 열리지 않든 내가 할 길을 가겠다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양쪽의 어떤 상황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위험한 어떤 상황이다. 나한테 무조건 유리하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송을 몇백 번이라도 더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그런 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진행된 두 번의 가처분 신문 결과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처분 신문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평론가님? 가장 쟁점은 이거죠. 비상이냐 아니냐. 비상인지 아닌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당시의 당원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비대위로 가는 어떤 요건 중에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을 때 비상으로 갈 수 있다. 비상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애매했어요. 그게 네. 예를 들자면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범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당원 개정은 그렇게 했거든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거나 거리될 때.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당원 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이 너무 모호했기 때문이에요.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될 때. 그 기능 상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당시 네. 법원은. 네. 그러니까 이 당시 김용태 최고위원과 그 다음에 당연직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세 사람이 남아 있었다. 여기에 한 사람. 당원 당규에 의하면 최고위를 보궐로 정국위가 뽑을 수 있으므로 한 사람만 보궐선거로 뽑더라도 4명의 정족수가 채워진다. 네, 네. 그렇다면 4명의 정족수가 채워질 경우는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한 거 아니냐. 네.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3명만밖에 안 남았다. 이것을 비상이라고 규정해버리고 당원 당규에 있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지 아니하고 비상으로 넘어가는 인위적으로 비상을 만들었다라는 게 당시에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첫 번째 쟁점에서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버렸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가처분 신문의 핵심 쟁점은 평론가님 뭘로 뽑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그 안에 내용이 비대위원 아까 말씀드린 비대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당시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했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병합해서 네. 심리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이의 신청은 사실 당연히 각하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 법원이 결정을 번복할 수가 없잖아요. 황정수 재판관이 똑같은 결정을 지금 내려야 되는데 이 점을 받아들이면 그 전에 했던 결정이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에서는 이 지정을 받아들일 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뭐 큰 쟁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가처분 신문에서의 그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이 이미 다 해산이 됐으므로 사실 두 번째 가처분의 쟁점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세 번째 가처분 신청부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어떤 핵심 쟁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 측의 입장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당원 개정을 5명 중에 뭐 4명으로 만들어 개정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소급표 원칙에 어긋난다. 소급표 금지 원칙.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냐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처분적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헌당규가 법률은 아니지만 이제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 용어를 동원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 대목에서 제가 변호사님께 네. 좀 궁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면 처분적 법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처분적 법률이라고 네. 하면 딱 한 번에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뭔가 뭐 국가의 정책이나 무엇이든 그게 바로 국민에게 이렇게 효력을 미치려면 그게 뭐 재판이 되었든 행정적인 권력이 되었든 어떤 게 매개가 되어야 될 텐데 처분적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 바로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다거나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법률 자체가 바로 어떤 매개 없이 효력을 갖게 오게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어야 되는데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만을 겨냥을 해서 법률을 만든다. 그렇죠. 이쪽의 타겟을 위한 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법 자체로 어떤 매개 없이 바로 어떤 특정 사건에 적용이 될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 즉시 적용을 그렇죠. 만든다.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서 보통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논거로서 사실 처분적 법률이다 이런 게 쓰이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석 대표가 주장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는 건 그 당헌 개정이 바로 나를 겨냥해서 그렇죠. 나만을 겨냥해서 바로 나에게 효과를 미치기 위한 미치게 법이다. 만드는 그런 법이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열리는 그 세 번째 신문은 결국 절차적 타당성을 놓고 또 결도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결국 국민의힘과 이전 대표층이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맞붙게 된다고 보겠네요. 그렇죠. 당헌입니다. 뭐 당헌을 당헌의 개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 당헌이 소급 적용됐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처분적 내용이지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전국이 의장이 네. 원래 서병수 의장이었는데 전국이 의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 난 이 법은 반대세, 나는 반대세 하고 이제 그냥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부의장, 윤두현 네. 부의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두현 부의장이 전국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국회 부의장이 또 비대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이건 사실상 관례는 있습니다. 옛날에 두 번의 관례가 있는데 박주선 국회 부의장도 당시에 바른미래당에서 비대위원장을 했었고 뭐 이 정의화 국회 부의장도 비대위원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파성 그러니까 네. 국회 부의장도 국회의장처럼 국회의장이 거리시 중립적으로 의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국회 부의장이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비대위원장 대표니까 이런 부분까지 아마도 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결국 오늘의 이 당 윤리위원회 판단도 굉장히 핵심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기서 제명받으면 가처분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결국 당대표 복귀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앞으로 바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당사자 적격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가 있죠. 당대표가 이미 아니다. 제명됐다 당에서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근데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시에 윤리위가 소집은 됩니다. 네. 보통 윤리위는 특정 한 사람을 뭐 징계하기 위해서 열린다기보다는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에요. 매일 열리는 네. 어떤 기구가 네.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을 함께 심의를 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할 사람들은 지난번에 비 더 왔으면 좋겠다라고 수해 지역에서 발언을 한 김성원 의원 그리고 경찰과 관련돼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수완박법을 당론과 배치되는 어떤 의견 개진을 한 권은희 의원 그다음에 김희국 의원 등 이 세 사람과 관련된 징계를 안을 지금 심의를 합니다. 문제는 이준석 대표와 관련돼서 징계안을 심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아직 구체적으로 윤리위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안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상정을 안 할 것이다의 무게를 두는 그런 분석은 왜냐하면 이 네. 소명을 해야 돼. 네, 그렇죠. 언제까지 서류 소명을 하든 아니면 직접 출두를 해서 소명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명서도 전달하지 않았고 또 출두와 관련된 통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 도외시하고 그냥 연다? 그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 모든 언론이라든지 또는 뭐 흐름이 다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이런 어떤 이유로 강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가처분이 예고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또 당연히 가처분이 예고 되겠죠. 가처분이 예고돼 있다면 가처분은 법원이 꼼꼼하게 절차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통보도 안 했잖아, 서명을 안 했잖아. 이렇게 되면 내용과 상관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고 또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하게 아마 절차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 오늘까지 통보를 안 했다면 오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안은 회부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요즘 경제, 뭐 정치, 사회 다 참 어렵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말하기가 뭐 힘들 정도죠. 뭐 환율 뭐 1,400원이 돌파했고요. 뭐 정말 모든 게 다 힘든 상황인데 지금 어떤 정책을 가지고 쫙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내용이 좀 쉽게 차가라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우려면 정책을 갖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윤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어떤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네. 이야기하든지 뭐 그런 청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뭐 윤석 대표에 대한 어떤 비난도 사실상 어떠한 내용이 잘못됐다 이런 내용 갖고 싸우면 그거는 그 내용에 사실 국민들이 찬성 반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태도가 불량하다, 표현이 뭐 잘못됐다, 이 땡땡이라고 얘기했다 이런 거를 갖고 지금 서로 뭐 징계한다, 나를 내쫓으란다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저잣거리에서 사실 싸우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입법이라든지 그렇죠. 이 정책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불필요한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다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 좀 산적해 있는 민생 현안 과제들이 참 많은데요. 국민의힘 어떻게 좀 빨리 갈등을 봉합하고 추진력을 얻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의 힘을 탁 실어줄 수 있으려면 앞으로 이 운명의 한 주 어떻게 좀 헤쳐나가는 게 좋을까요, 평론가님? 저는 이제 좀 묘수를 좀 동원해야 된다. 네. 왜 이혼 법정 많이 또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처참하잖아요. 아유, 너무 힘들죠. 예, 예. 이렇게 결별하는 건 서로 간에 어떤 책임 따져야 되고 재산도 분할해야 되고 여러 가지인데 이별할 거면 차라리 빨리 어떤 뭐 그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권하시잖아요. 그렇죠. 양쪽 그 고수 이 그 당사자들한테 저는 똑같이 이 당사자들한테 정말 이 오래 정체를 하고 싶고 또 오래 정당의 어떤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고 싶다면 묘수를 발휘해라. 즉 서로 결별을 하더라도 서로 사실은 협상을 벌이면서 결별할 수 있는 순서도 있거든요. 억지로 합치라고 안 할 테니까 이 줄 건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묘안이 없을까. 그걸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지 너무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만큼요. 좀 제대로 좀 잘 해결을 하고 갈등은 봉합하고 민생 현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누구나 하게 되실 것 같아요.